안동 지역에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풋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농경사회에선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화합과 재충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산업화 사회인 요즘은 많이 퇴색됐지만 화합과 재충전의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뜻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6회 안동 풋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안동시 와릉면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해마다 음력 7월 중순 무렵 열리는 풋꽃 축제에 모든 농업인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장정 여럿이 앉아 새끼 꼬기를 하면 가느다란 지푸라기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금세 동화줄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의 소중한 필수품이었던 새끼 꼬기에서 옛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옛날 살아온 추억이 생각나고요. 지금 옛날 소가집 짓고 이런 살 때는 그 생각이 절로 납니다. 지금은 호강하게 누구말따 그런 집이 아니지만은 옛날 생각이 더욱 납니다. 남녀 투어로 한바탕 웃어보기도 하고 떡 매치기 체험으로 힘자랑도 해봅니다. 농특산물 할인 판매와 1일 찻집, 전통 음식 시식도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문화공연 한마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화합을 다집니다. 1970년대 중반 자체를 감췄던 풋꽃축제는 지난 2004년 옛 풍습대로 재현됐습니다. 함께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면서 화합과 침묵을 다지는 셋이 풍속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 주민들이 그 화합잔치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 줄 걷고 놓으면서 1년 그 농사를 풍년 농사에서 기원을 하면서 그 이제 재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을 거지 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축제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아 풋꽃의 전통도 많이 약화됐지만 화합과 재충전의 의미는 오히려 오늘날 더욱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